우리가 살펴봤던 문장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주어는 이거는 살펴봤죠. 이제 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1번과 3번, 4번. 1번과 2번, 3번. 1번, 2번, 3번. 아유, 헷갈리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것은 동사의 구성. 간격을 좀 넓혔어. 이게 빨간색이었나요? 그렇죠? 동사도 역시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시간인데 녹화하는 시간. 제가 잠이 덜 깼는지 아니면 어저께 바닷가를 너무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몸이 좀 몸살 기가 좀 있네요. 어쨌거나 동사 역시도 이렇게 명사 주어 마찬가지로 동사는 이제 verb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역시도 몇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1, 2, 3, 4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 6번 등등, 6번, 7번 정도로 일단 하죠. 자, 6번은 역시나 determine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보면은 여기도 determine였잖아요. 그리고 determine가 있고 그런 다음에 형용사가 있죠. 마찬가지 동사도 형용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표현은 auxili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형용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있고 determine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구성이 보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번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디제이가 보면은 determine나 adjective 형용사 명사 형용사였죠. 동사구 동사는 determine나 어디제 형용사 동사 다음에 오는 것을 우리 이제 object라고 보통 얘기해요. objective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해야 되나 보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complement라고 그러죠. complement 보충어란 표현이가 적절하겠군요. 뭔가 조금 이게 좀 모양이 좀안 이쁘니까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만큼 합치고 이렇게 합쳐놓으면 잘 보이겠죠. 이 중에서 5번과 7번이 필수 요소입니다. 꼽아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6번과 8번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럼 위에서 살펴봤던 것과 모양이 비슷하죠. 보면은 그것도 1, 2, 3, 4에서 1번과 3번이 필수 요소였고, 그리고 2번과 4번이 선택적이었잖아요. 동사도 마찬가지, 5번과 7번이 필수 요소고, 6번과 8번이 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1, 2, 3, 4로 할까요? 그게 낫겠군요. 1, 2, 3, 4.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명사 구하고 1, 2, 3, 4 동사 구하고 그죠? 이게 주어 S라고 표현한 subject이고 그죠? 이거는 subject 우리가 앞으로 파란색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리고 verb 이거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빨간색을 줬으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주어도 1, 2, 3, 4, 동사도 1, 2, 3, 4, 주어도 1번, 3번 필수, 동사도 1번, 3번 필수. 그죠? determine와 명사가 필수고, 동사는 determine와 동사가 필수고, 나머지 선택적으로 형용사가 오고, 동사는 형용사와 보충어가 오더라. 보충어. 한글로 이렇게 그냥 이거는 형용사.
그리고 이것은 보충어. 이것도 마찬가지. 형용사, 형용사. 이거 디터미너는 한정사라고 우리 보통 하는데 그냥 디터미너라고 하죠. 디터미너. 글자가 네 글자이긴 한데 한정사. 이건 세 글자이니까 뭐 한정사란 말이 더 좋긴 한데 아, 그냥 디터미너로 할게요. 디터미너. 이 디터미너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통계학계도 그렇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걸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걸 또 하나씩 뽑아야겠죠? 이렇게 sentence다 하고 to this 하고 is most plus per 이렇게 이게 아우 죄송합니다. 이걸 이게 조금 좀 문장이 좀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바뀌는 게 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하죠 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sentence가 지금 보면은 이게 몇 번이냐니까 이게 3번이에요. 우리가 봤더니 3번입니다. 3번이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1번이 있는데 1번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지를 지금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1번과 3번이 센텐스고 이게 다 합쳐가지고 4번입니다. 보충어입니다. 아 이것도 가운데 놓는 게 낫겠군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두 정리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자 센텐스가 아유 힘들다.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야. 여기에 1번과 3번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얘가 4번. 지금 2번은 없네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가 도무지 알쏭달쏭하실 텐데 아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